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놓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모스 9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전에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볼 때와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 9장의 말씀이 정말 1장에서 8장까지 나온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계속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9장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좀 하시니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9장 말씀은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에서 10절까지는 환상 예언으로부터 시작하는 범죄한 나라에 대한 심판이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회에서 흐르지 않게 하고 특별히 정말 힘 있는 자가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세상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심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기둥에 머리를 쳐서 기둥이 백성들의 머리 위로 무너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던 이들의 죽음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죠. 이는 심판의 날에 가장 먼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은 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남은 자들을 칼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심판의 양상을 설명하시면서 단 한 사람도 이 심판을 절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6절까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숨든지 내가 찾아낼 것이고 홍수와 같이 쓸어버리겠다라고 심판을 전하심으로써 철저하고도 완전한 파괴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집요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가 어디에 숨던지 내가 찾아내서 심판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온 민족에게 임하고 있고 포괄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내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심판 이후에 회복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는 말씀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것으로 유명한 배가 바로 남은 배라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홋카이도 지역에서 나는 배였다고 하는데, 그 배는 일반적인 배와 별로 다르지 않게 생긴 배였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그 배가 나는 지역이 바로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에서 나는 배를 잘 수확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태풍이 불어서 모든 배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배를 재배하던 과수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농장을 이제 접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있던 한 노부부도 이제 과수원을 접고 떠나려고 이삿짐을 다 싸서 이제 과수원을 한 번쯤 둘러보려고 잠깐 과수원에 왔을 때 깜짝 놀랄만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수원의 배가 다 떨어지지 않고 남은 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의 모습을 보고서 이 노부부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입시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시철이 되었을 때 이 부부가 이 배를 잘 보관했다가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배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배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배는 아주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린 배로 유명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피할 수 없는 심판, 정말 태풍과도 같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남은 배를 남기듯이 남은 자를 남기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향한 뜻이 바로 멸망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바로 회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는 넘어지고 그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를 통해서 악인은 하나님의 체질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은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여기에서 걸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말했던 바로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져 사는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멸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의롭게 살아가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죄악에 물들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꼭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온 지면의 사람들을 쓸어버리셨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노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은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때에도, 세상이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사람들을 남기시고 살리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일 사회에서는 교회를 들먹거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자랑이 아닌 일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완전한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재차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는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가장 추앙받는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면서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다윗의 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주 영광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다윗의 때는 종교적,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모두 전성기의 때를 구가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분열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뿐만이 아닌 모든 이방 민족들을 통합하는 옛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큰 영광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곡식을 거두자마자 밭을 다시 갈고 씨를 뿌리자마자 수확을 얻게 되는, 한마디로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 수확과 번영의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초대교회 시기에 야고보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무너진 장막의 회복은 신약을 지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데 사용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제거는 교회 안에서 성취될 예배의 회복과 갱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나와서 주를 믿게 되는 역사가 바로 다윗의 장막의 부흥입니다. 이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놀라운 부흥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 같을 때,
교회가 무너져 있는 것 같을 때,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회복을 넘는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는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부흥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흥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심판을 선고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은혜의 여지를 남겨놓으신 것을 기억하며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여지를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심판을 선고하는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은혜를 남겨놓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도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구하오니 주님의 역사를 바라오니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과 주님의 사명을 더욱더 감당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회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다윗의 때와 같이 부흥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흥을 꿈꾸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영적인 대부흥이 있게 하소서. 이를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의 때와 같이 부흥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영적인 살아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대부분